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약고추장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약고추장은 밥을 비벼 먹거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유용하지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약고추장은 모닝빵이나 식빵에 발라 드셔도 될 만큼 맛있는 약고추장입니다. 쇠고기 고추장 넣고 볶는 약고추장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한때 산후조리원에 근무했을 때 산모들에게 가끔 별식으로 새싹 비빔밥을 만들어 줬는데요. 그때 제가 고추장은 너무 매우니까 고추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여기 재료입니다. 쇠고기 다진 것 50g이고요. 쇠고기는 이렇게 색깔이 간 거는 공기와 접촉을 해서 그렇거든요. 제가 이것도 살짝 헹궈서 물에 꼭 짜서 이렇게 물을 꼭 짜서 티슈에다 받쳐놨고요. 핏물을 제거해서 이렇게 공기에 노출돼서 이렇게 색깔이 갔고요. 요거는 속에 있는 색깔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또 빨갛죠. 그리고 마요네즈 듬뿍 한 숟가락 하고요. 그리고 올리고당 한 숟가락, 그리고 고추장 세 숟가락이고요. 대파를 조금 다져주시고요. 양파도 반 개, 중간 거, 중간 이하의 작은 겁니다. 양파도 조금 다졌어요. 양파도 조금 다졌고요. 자,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가 다입니다. 그리고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가고요. 이제 한번 볶아볼 텐데요. 일단 프라이팬이나 이런 두꺼운 냄비를 좀 달구어서요. 이렇게 이거는 카놀라유입니다. 카놀라유를 좀 쓸게요. 자, 조금 다져지면 조금 달궈지면요 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한 스푼 넣고요. 자, 이거를 양파와 다진 대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. 물기 없이 좀 바짝 볶아야 돼요. 그래서 이것도 고추장이 물기가 들어가서 물기가 많으면 보관하기 힘드니까 물기를 좀 바삭 볶아줘야지 이게 보관이 오래 되겠죠. 자, 이제 물기 없이 바삭 볶아줬으면 자, 쇠고기를 넣습니다. 마늘 조금만 넣고요. 쇠고기도 물기 없이 바삭 볶아졌네요. 그러면 고추장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 한 스푼 넣고요. 마요네즈 듬뿍 크게 한 숟가락입니다. 고추장과 마요네즈의 그 오묘한 맛있는 맛 아시죠? 왜 오징어 땅콩 술안주를 찍어 먹을 때 고추장에 마요네즈 찍어 먹잖아요. 그것처럼 이것도 고소하고 맛있답니다. 이러면 다 됐어요. 완성입니다. 이렇게 약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모닝빵에다가 한번 발라 드셔도 보시고요. 그리고 비빔밥 같은 데도 넣어 보시고, 그리고
밥맛 없을 때 밥 비벼서 드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.